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재형 PD입니다. 네, 김경희 PD입니다. 저는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서른 때문에 딱 이렇게 입어가는 거예요. 한국 경제는 어렵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새 0.17% 올라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살림살이가 어떠십니까? 느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올라가는 거. 이 김진수 씨 직접 만나셨죠? 네. 솔직하게 그냥 30대, 40대 이야기들. 이분이 몇 살이에요? 42살. 아, 나이가 꽤 있으시구나. 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예, 요즘 들어와서 문 대통령이 예,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원래는 잘 안 하셨는데 예, 요즘은 이제 워낙 예, 이슈니까. 네. 방송 당일에도 이제 그랬었고. 예, 당일날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제가 또 그걸 반영했죠 뒤에. 실거래가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역사상 이런 대책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15억 미만 아파트는 안 떨어질 거예요. 제가 15억 넘어가는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금 때문에 안 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루트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뉴욕의 부동산 경기는 어떨까요? 우리는 월스트리트와 음악으로 그냥 앞부분을 The building. This is One Waterline Square. Richard Meyer designed. 우리나라는 뭐 건설이셨다. 아이가 졌다인데 이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리처드 마이어라고 합니다. 예. The interiors are by Alexandra Champalimaud. 알렉산드라 샴팔리모드 디자인. 와. 뉴욕의 배경인 영화에서나 보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아, 제가 아주 두 번 대본이었어요. 영화에서나 봄직한. 이 아파트는 건축계의 노벨상을 수상한 리차드 마이어가 디자인했습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이 지은 집이에요. 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평당 네. 1,000만 원. 와. 건축계의 노벨상이 맨하탄에 지은 거 같고 이게 한강변 아파트와 같은 거죠. 예. 앞으로 리버파크로. 예. 이 반포동 일대 촬영 다닐 때 누가 와서 저한테 찔러주더라고요. 여기가 말만 허울만 좋지 뭐 하자도 엄청 많고. 아, 건축계 노벨상이 지은 집하고는 좀 다르겠죠. 예. 이세진 PD가 그러는데 향기가 기초돼요. 집에 들어가는데 층고가 엄청 높잖아요. 얘네 자재도 다르고 그 벽난로 얼마 비싸겠어요 그거. 근데 똑같아 한국이랑. 이건 뭐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So in Manhattan, if you want to buy an apartment, the median price right now is around. 예, 중위값이라는 거는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 매긴다면 아파트값을 50등을 말합니다. 50등 가격이 이제 한 요 정도 된다. 11억 6천. 네. 뉴욕 시민들은 소득을 11년 동안 모두 모으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은 24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중간 정도의 가격인 9억 원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Prices in Manhattan have actually been falling in the last year by about 15%. 그리고 중요한 건 맨하탄은 지금 뉴욕 경기는 나름 나쁘지 않은데 집값은 약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경제 성장이랑 같이 올라가는 그렇죠. 줄 알았는데 예. 그런 게 아니네요. 그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설명이 가능할까요? Yeah, it's very hard to think of good reasons why prices would rise so quickly. You know, in the absence of strong income growth, in the absence of foreign investment, you know, in the absence of radical reductions in the cost of borrowing. 지금 이 세 가지 빠른 임금 인상, 해외에서 누군가 큰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극단적인 대출 허용.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예. 세 가지 중에 하나 뭘까요? 네, 여러분들. 네. 뉴욕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는 세금 퍼센테이지가 한 0.9에서 한 1.2 이 사이로 이제 저희가 보통 범위를 잡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뭐 100만 불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내는 세금은 한 100만 불에서 12,000 불 정도. 집값이 11억이면 1,000만 원이 넘게 세금을 네. 내시는 거죠. 월세 사는 거죠, 사실. 예. 그렇죠. If you did not have a tax abatement, you would be paying $3,900 in taxes. 초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종부세를 이제 뭐 이거에 준하게 이제 내고 있는 상황이고 중위 가격 아파트들이 이제 중위 가격 아파트는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뉴욕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데이브 부부를 만났습니다. House is about 4,000 square foot. That includes the basement. This is the dining area. We have a 370 제곱미터, 110평이 넘는 단독주택입니다. So our taxes are around like around $23,000-$24,000 a year. 한 달에 어떻게? 한 달에 얼마 되는 거예요? 2,700만 원. 200만 원이 좀 넘는 거네요. 예. 특히 좀 여기 이 지역이 좀 이렇게 택스가 비싼 이유가 교육 환경이 되게 좋대요. 네, 근데, 학군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은 교육 택스를 많이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남 학군이 좋다. 학군이 좋은 지역이니까 세금을 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한 0.3% 0.3 정도 되고요. 반면에 이제 OECD 평균은 한 0.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자산 규모 대비 보유세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거래세를 포함해도 부동산 세금은 평균 이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가 그 한전부지 샀잖아요. 만약에 그게 보유세가 어마어마하다 생각해봐요. 그걸 사겠냐고, 안 사는 거지. 근데 사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냐면 우리나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그 10조 주고 샀지만 그 땅이 10조가 되겠어요? 훨씬 더 되죠. 예. 강 이름 반자에 개포자. 남산에서 한강을 건너면 반포였습니다. 강다리인 잠수교가 개통됐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로 몰려든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남 개발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아이템 준비하면서 강남 탄생 읽으면서 이렇게 강남이 다 만들어진 구였구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네. 1980년 2천만 원이었던 아파트는 2020년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됐고요. 실질적으로 강북에 살던 인구가 강남으로 대거 이동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정부가 그 명문 그 뭐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주하는 정책을 썼고요. 그 이후에 고속터미널을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청사들이 또 이전을 또 했고요. 허허벌판이던 곳이 금싸라기 땅이 됐습니다. 나라에서 다 만들어준. 네. 국가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한강 정비해주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역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또 그러니까. 대전에 계신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열받으시면서 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담보대출 금지. 엄청 세잖아요. 아, 대출을 금지시켰어. 그럼 사회주의도 아니고. 예. 그때 당시 저희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네, 그렇죠. 오, 꽤 세다 이랬지만 예. 사람들이 인정을 계속 한대요. 예. 3일 후죠. 이런 게 결론이 한마디로 정해진 게 뭐냐면 당신 돈 있어야 물어본 거예요. 돈 있으면 부동산 하는 거고 돈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네가 머리가 좋으면 해. 방법이 있는 거죠. 네가 머리가 좋으면 해.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대출 규모의 25% 30%뿐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상업자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소호 대출 같은 것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그쵸. 신용대출은 끊임없이 자기 소득만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 끼고 대출 여기저기서 끌어들이고 심지어 누구 엄마한테 꾸고 해가지고 집을 사라는 얘기죠. 사실 이게 이렇게 구멍이 많아요. 예. 부동산 투자가 박병찬 씨. 그럼 이제 상상을 하죠.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또 대책을 활용을 해서 또 투자를 하셨습니다. 서울 경기 쪽에 아파트랑 빌라 합쳐서 11채, 그중에 10채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네, 정부에 뜻대로 해놨고 뭐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임대사업을 활용을 네. 하셨던 분이고 정부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장석호 씨는 우연히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계산하다가 정부가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은 무한정이에요. 충격 무한정. 8년이 안 되면 토해내는 거고 4년이 안 되면 토해내는 건데 8년 이후에도 4년 이후에도 계속 되는 거죠. 예.
소득신고만 하면 당연히 등록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소득신고를 국가가 받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그걸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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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149만 채 임대사업자는 47만 2천 명 그 봐요. 임대사업자 한 명당 보통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분들이 그야말로 국가가 정부가 얘기하는 이분들이 집을 샀다는 얘기예요. 다주택자들이.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는데 이분들한테 꼭지를 열어주고는 무슨 소리인지 무슨 X소리죠 정말. 예. 화가 나죠. 예. 그렇다면 아파트값이 올라 안심하고 있는 소박한 1가구 1주택자들은 과연 행복한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가격이 5억이다. 이게 갑자기 가격이 떨어져서 7억이다. 아 2억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 지역의 다른 집들도 다 그만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사를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집을 팔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1주택 가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동산 계급 사회의 가장 밑바닥은 결국 세입자입니다. 이 김진수 팀장님도 하루 12시간을 라이딩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1년에 1천만 원 저축하는 거 해도 뭐 1년에 1천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월세를 지금 살고 계시니까 전세 아니고. 그러니까 1천만 원 저축이 쉽지 않잖아요. 한 해 80만 원 저축하기 쉽지 않거든요. 일반 중산층들이. 솔직히 알아는 봤어요. 집을 뭐 살 수는 있을까 해갖고 혹시나 알아는 봤는데 아예 그 은행 문턱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이 은행 문턱 들어가기도 힘들다는 말은 이런 분들도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자산이 없고 네. 소득은 불필요하네요. 네. 자산이라도 있으면 그 자산으로 뭔가를 대출을 하지만 네. 네. 이게 정말 첫 끼셨어요. 아 이날? 네. 이 밤에? 네 이 밤에 1시였습니다. 집이 돈을 버는 세상 얼마나 버려요? 야 있는 그러니까는 항상 얘기하지만 있는 놈들은 좋겠네. 그래도 포기한 지 오래죠. 그냥 아예 그냥 아유 그냥 생각 접고. 월세방 그냥 살면서 일단 이 정도 능력은 되니 여기서만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도 마음 먹은 적도 많죠. 저 수많은 아파트의 불빛이 아름답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저 불빛 중에 저 내 게 하나도 없다고 누가 제 친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아파트 때문에 예, 이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